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미리 엑셀에 작성된 데이터들 중에서 이런 내용을 행에다가 배치하고 오른쪽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배치해서 교차하는 부분에 주문 수량의 합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입니다. 문제 봤더니 B3부터 I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과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은 현재 연습하신 시트의 B32셀부터 시작을 하고요. 만들어져 있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피벗 스타일 어둡게 11번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돌아가서요.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을 예제 파일 불러오시면 예제 정답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답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죠. 예제 시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이제 위에 그림을 선택하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피벗 테이블만 만들 거면 피벗 테이블, 나는 피벗 테이블과 차트까지 만들면 피벗 차트를 선택합니다. 근데 저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범위가 안쪽에 커서만 두시면 친절하게 B3부터 I26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수정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면 시트 하나가 왼쪽에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실 거고요. 현재는 기존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위치를 B3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요. 아래쪽에 B32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효과라는 부분이 행에다가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를 열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라고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네이블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주문 수량을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데이터는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내용 확인하셔서 행 네이블, 열 네이블 값을 갖다 놓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인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보고서 필터에다 갖다 놔라면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잘못 가져왔네? 빼겠다 하시면 다시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문 수량의 합계인데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택하시고요. 값 요약 기준을 평균이나 최댓값이나 최소값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나와 있는 제시사항을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어둡게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11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습니다.